되게 웃기거든요. 하망. 설치 기사님 오셨어요? 네, 설치하겠습니다. 네, 설치 기사님. 네, 한번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리도 옷걸이라고. 아직 이 집에 대한 옷걸이도 없는데 말이죠. 나보다 호강하는구나, 한강구가. 원목이에요, 원목. 자, 일단 다 풀어볼까? 힘들어요? 관심을 갖는 하망이들. 계속 주변을 맴도는 모습 귀엽죠? 까다로운 유보일 오일 코팅의 마감 처리. 원목의 수축과 팽창을 최소화시키며 표면 강도가 우수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오목샘의 강아지 옷장. 오, 레일. 되게 부드럽다. 놀랬어요, 망고? 확 안 다치는구나. 좋다, 강아지들한테, 그치? 조립이 너무 쉽네. 공구가 필요 없겠네. 되게 간단한 거네. 이렇게 간단한 건데 내가 이거 썼는다고 이렇게 내 호들갑 떨었잖아. 날카롭지 않아서 좋다. 이게 생각보다 날카로워 보이는데 날카롭지 않네? 설치기사까지 필요 없이도 간단하게 조립도 가능.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. 나 솔직히 난 이 아래 것도 조립해야 되고 그렇지 않거든? 이렇게 완성품을 보니까 조립이 걸릴 시간이 해봐야 몇 분? 오목쌤의 이스트 원목 강아지 옷장. 기둥과 옷봉만 직접 설치해주면 되는 간단한 조립 제품이랍니다. 색상은 월럭과 내추럴 두 종류, 1단과 2단 서랍, 행거 옷장으로 만날 수 있어요. 고무나무 원목 목봉으로 튼튼하고 내구성도 좋은 옷 행거. 완성! 이제 옷걸이를 한번 걸어볼까요? 하망이들이 쓰던 옷걸이. 옷들이 대부분 수납장에 접어두니 찾기도 매번 힘들었답니다. 하망이들의 옷을 정리하는 하망이 아빠. 두꺼운 옷은 넣고 서랍 속 옷들은 다시 한번 세탁 후 걸어놔야겠어요. 양말 아니야 이거? 우리 망고. 항상 망고가 되게 좋아하던 옷이야. 우리가 좋아했지. 이거 입으면 엄청 귀여워. 호박바지. 호박바지. 와, 이런 게 서랍 속에 다 묻혀있다가 옷장 밖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. 근데 세 개가 다 있는지 없는지 찾는 것도 힘들었어, 서랍에 있을 때. 옷이 다 흐트러져 있었는데 이게 옷장이 있어야 돼. 무조건 다 똑같은 게 세 개씩 있었는데. 지금 옷장이 필수야. 망고는 제일 작은 옷이니까요. 걸리지도 않을걸요? 이렇게 이게 생활의 지혜가 있어요. 이런 게 플라스틱들은 옷을 늘릴 때 지금 제가 고생한 것처럼 되게 듣기 힘들어요. 이게 품이 너무 작아서. 이럴 때는 이런 우리가 강아지 옷을 사고 나면 나오는 이런 종이 있잖아요.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넣어주면 참 좋아요. 폭도 작고. 근데 이런 거 나중에 요만한 옷걸이 구하기도 했는데 여기다가 강아지 옷을 가운인데요. 가운이요? 네. 나 이번에 모자 가운인데. 이게 에버랜드 같은 데 가서 사온 건가요? 아니요, 그거 선물 받은 거예요. 옆으로 돌아봐. 이거 에버랜드 곰돌이야, 그렇게. 그렇지. 곰돌이. 하루가 입었던 거야, 그게. 하루 곰돌이. 되게 웃기거든요. 얼굴 되게 꽉 끼어 보여요. 와, 이런 옷 있었다고? 나도 가운이 없는데? 가운 입고 나왔어. 가운을 입고 나갔어. 그러고서 좀 해주세요. 효율적인 수납 공간. 위칸엔 하네스와 드라이기. 서랍 속엔 모자와 리본, 액세서리를 한가득 수납이 가능한
애견 가구. 볼레일로 부드럽고 안전하게 열고 닫을 수 있어서 가장 마음에 들어요. 열려있던 서랍이 강아지 터치에 확 닫히지 않아서 좋은 안전한 옷장. 튼튼하고 가성비가 좋은 오목쌤의 이스트 원목 강아지 옷행거. 영상 아래 더보기에 스토어 링크에서 바로 만나보세요. 가격 대비 완전 강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